이게 거쳤어. 이게 거쳤어. 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장욕도 안 돼요. 장욕도 안 돼요. 이게 여기 이만큼 거쳤어요. 제가 기념으로 이걸 뽑지 않겠습니다. 네. 야. 여기다가 아, 이 처절한 흔적 보세요. 잠시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기어 내려왔어요. 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야, 괜찮아요. 웃긴다고. 설경석 씨가 굉장히 웃깁니다. 네. 오프닝부터 이렇게 짬을 내시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생활 속에서 삽질하면 웃기잖아요. 죄송한데 어디 좀 앉으면 안 돼요? 편하게 싸워라. 이거 보세요. 네. 이 파이팅으로는 오늘 한 10시간 녹화해도 돼. 저희가 힘들어요. 나가. 야, 내가 고개 안 짓게. 여기서 사과를 먹으면 대박 치는 거예요. 이런 싸가 좀.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웬만하면 이 얘기 잘 안 하는데. 엄마 개쏜다. 놀 거 다 놀고 서울대 가셨다. 이런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없다. 코미디언 되고 나서도 1년간은 과외를 했어요. 그 여학생들 데리고 가서 막 야 먹고 싶은 거 사. 집안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엄마 얼굴 지나가고 아빠는 지금 좀 어디 계실까. 힐링 캠프 좋습니다. 근데 저기 제 네. 프로그램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힐링 캠프를? 저 정말 좋아요. 진짜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아,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네네. 범륜스님 나오셨어요. 아, 범륜스님. 아, YG 양한석 사장님. 아, 정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 몰입해서 그래요? 보고 오. 심지어 정말 그 감흥을 뭔가 글로 남기고 싶다 싶어서 네네네. SNS로 제가 응원의 글도 그때 보내드리고. 근데 이렇게 CP를 만나가지고 물밑 작업까지 했다면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어? 그러니까 저희 그 최 부장님하고는 우연히 네. 제가 행사 진행을 하는데 강사로 나오셨어요. 강연의 강사.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그때는 이때다 싶어서 힐링 캠프 저 정말 좋아합니다. 나중에 저 진행자 혹시 TO가 나오더라도 꼭 좀 연락달라고. 저한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조만간 연락을 주겠다. 이러고 이제 가셨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 드디어 가만 있어봐. 한혜진 씨가 기성용 선수와 결혼할 아 그러면 이제 남자 3MC로 가는 생각. 이래가지고 그냥 그때 아마 녹화 중간이었는데도 제가 잠깐 그냥 그거를 웬만하면 끝나고 전화할 수 있는데 그 짧은 틈에 전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게스트로 나왔어요. 그 자리를 넘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안 뵀는데. 네. 근데 사실 뭐 MC 이런 그림 어때요? 3 더하기 1 이렇게 4명 진행 체제. 저는 몇 명이 하든 간에 저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저는 3시 해도 사실은 저 혼자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표정만 좀 유해지시고 속은 그대로 속은 똑같아. 3시 해도 나 혼자 하는 거지. 4시 해도 나 혼자 하고 5시 해도 나 혼자 하는 거야. 원톱이지니까. 원톱이야. 네. 탑이야. 저는 이경규 선배님의 이런 코미디 진짜 네네네. 좋아요. 네. 사실 저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속이 다 그렇진 않으시거든요. 약간 요만큼 사람이라면 배려도 할 줄 알고 그런 게 당연히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 하시는 저 그렇죠. 저는 솔직히 정말... 말씀드려가지고요. 네. 이 셋이 지금 사이를 보잖아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맞아요. 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지. 아, 요런 반전. 요런 저런 거 보면서 야, 너네 둘 중에 하나 찍을 줄 알았지? 아니야. 정말. 지금... 너희들 안중이 없어. 시청자와 나. 시청자와 나. 네. 나와 시청자. 나와 시청자. 네네네. 그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MC하고 또 CP하고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까지는 사실은 우리 저 소경석 씨가 힐링 캠프에 나오기는 조금 좀 힘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죠? 네. 정확히 짚으셨고 이경규 선배님의 어떤 저런 당당함이 좋아요. 네, 후배라고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고 그러니까. 강하게 키우시는 네. 사실 저는 힐링 캠프 그동안의 역대 이렇게 손님들을 봤을 때 네네. 그 정도로 제가 익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정말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네. 네. 저같이 이렇게 아하. 모자란 사람도 이만큼이라도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드릴 게 있다면 뭐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